안녕하세요. 호흡척추관절의 김준호입니다. 오늘은 비맥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비맥이란 본인한테서 채취한 골수 줄기세포를 무릎의 관절강 내 주사로 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위 수술 없는 줄기세포 치료라면서 작년부터 화두에 오른 치료법인데요. 제 지인들도 이게 효과가 있는지 많이 물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추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맥은 환자의 골반뼈 주변에 국소마취를 한후 절개를 통해 뼈를 가르고 들어가 골수를 채취합니다. 약20 내지 30cc 정도 채취하는데 이를 10분, 20분간 줄기세포만 걸러내는 과정을 통해 농축시킨다고 합니다. 이후 얻어진 용액을 환자의 무릎에다 주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한 시간 내에 모든 과정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며 본인의 줄기세포를 사용함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러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맥의 효과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60여 개의 논문을 정리한 시스테믹 리뷰급의 논문도 간간이 보입니다. 그것들을 받아서 읽어보았습니다. 연구들은 대개 여러 가지 시술들, 연골주사, 투약, 비맥, 복부 채취, 줄기세포 등등의 치료 전후로 얼마나 통증 점수가 달라지는지를 토대로 한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비맥이 실제로 연골의 재생을 이뤄내는지에 대해서는 믿을 만한 수준의 논문이 없습니다. 통증 점수란 사실 주관적인 영역이라서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술 후에 통증 감소가 제일 효과가 좋은 것은 복부 채취 줄기세포입니다. 그 다음이 비맥이고, 그 뒤로 연골 주사가 뒤따릅니다. 통증의 감소가 연골 주사에 비해 뚜렷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비슷하거나 약간 나은 수준이라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나름 타당한 결론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줄기세포 치료가 이번에 처음 나온 치료는 아닙니다. 비맥은 연골의 손상이 있을 때, 환자에게 수술적 치료를 하면서 같이 행해졌던 치료이고요. 비맥은 아니지만 카티스템이라는 치료도 연골 결손 환자에게 행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새 유행하는 치료들처럼 단순히 주사로 쏘기만 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수술을 하면서 연골 결손이 있는 부위를 노출시키고 줄기세포를 해당 부위에 심든지 줄기세포를 적신 패드를 섬유성 접착제를 사용하여 그 부위에 접착을 시켰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연골 결손부의 연골 생분이 재생되는 효과를 확인 가능합니다. 단순히 그 주변부에 주사만 하는 치료는 한 적이 없었습니다. 관절은 관절 주머니로 둘러싸인 큰 풍선 같은 구조물이며 그 안에는 윤활액이 가득 차 있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줄기세포를 쏴봐야 얼마나 좋아질까요? 풍선 내부에서 둥둥 떠다니다가 연골 결손 부위를 기막히게 찾아서 생착이 되어 재생이 될까요? 아니면 대다수는 관절 내를 떠다니다가 분해되고 말까요? 당연히 후자가 좀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줄기세포를 적신 패드를 연골 결손부에 대놔도 재생이 될까 말까인데, 그걸 주변부에 그냥 쏘고서 재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죠.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는 연골 주사와 비슷한 정도의 효과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위 논문에서도 그러한 정도로 결론이 났네요. 결론은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되는 치료법이라 생각됩니다. 15,000원 정도인 기본 연골 주사랑 비슷하거나 약간 나은 정도의 효과를 위해서 수백만 원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인가 싶네요. 아무리 실손보험으로 커버가 된다고 해도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골의 재생은 경골 절골술처럼 오자다리를 잘라서 펴놓고 결손 부위에 끈끈하게 도포해도 재생이 될까 말까입니다. 그 정도로 힘든 건데, 그냥 무릎에다 주사로 쏴주고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제 입장입니다. 비용도 비용이고, 굳이 골반뼈를 잘라내어 골수 채취까지 한다.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치료법입니다. 간단한 시술법 때문에 정형외과도 아닌 신경외과 등지나 심지어 한의원 등에서도 신의료기술 등재라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의료기술은 번지르르하게 들리지만 그냥 건강보험에서 시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치료법일 뿐입니다. 치료 효과를 건강보험이 담보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걸 보는 환자분들은 섣불리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받으셔야겠다면 정형외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하고서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비맥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줄기세포가 뭔가 휘황찬란하고 어딘지 있어 보이는 마법의 느낌을 물씬 풍기는 단어임에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줄기세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연골로만 분화하는 것도 아니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이용하여 너무 상술을 발휘하여 환자들에게 마치 비맥을 주사 맞으면 연골이 완전 새 것처럼 재생된다. 너무나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다. 라며 어거지로 시술을 하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이를 구분해내는 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척추 관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